글로벌 라이브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장 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뭔가 마음도 안정이 되고 시장도 시작하는 건가 보다 싶기도 하고. 예, 네, 과찬이십니다. 아, 정말 마약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요즘에 그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예,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요. 요새 한 2, 3일 동안. 어, 왜요, 왜요? 아, 제가 이제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아, 근데 네. 밤에 꼭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드디어 제 컨디션을 회복을 하는. 아, 예. 괜찮으셨어요? 네, 예, 정말 좋았습니다. 예, 치료 좀 받고 나왔더니 미국 시장 다 죽었어 이제. 뭐 그건 상관없지만 하여간 네.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네. 오늘 시장은 어쨌거나 오후 한국 시간이 아니고 동부 시간 오후 2시니까 그때 FOMC가 결제 끝나고 아마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올 건데 그때 아마 시장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는 눈치 보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면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대충 언제쯤입니까? 그게 네, 정확하게 새벽 3시. 새벽 3시. 네. 근데 아. 이제 다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아마도 예. 이제 별로 보지 못할 거고 아마 끝나면 내용이 나올 건데 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 끝난 거 잠깐 보고 넘어가면 어제는 또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보시면 지금 유독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 왼쪽 하단 부분. 금융주가 좀 안 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티가 사실은 위험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 못했다는 어떤 패드에 예. 그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면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더군다나 또 직원을 이번에 내보내는 바람에 한 이틀 연속 빠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안 좋은 업종으로 금융주가 뽑히게 됐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기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덱스인데 페덱스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기업입니다. 과거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근데 올해 정말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예, 지금 제가 19년째 하고 있는데 이 네. 일을 페덱스가 실적이 잘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럴 정도 실적이 잘 못 나오는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배달해 주는 회사 특성 업체죠. 특성 업체. 예. 1등이 페덱스, 2등이 UPS, 3등이 DHL 있죠. 예. 비행기 퀵 서비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 초기 때 워낙 항공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짐을 못 보냈거든요. 한 달 반이 걸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이 대부분을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쪽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75% 증가했고요. 거의 모든 매출을 여기서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EPS 예상치가 2달러 99센트였는데 거의 5달러가 넘는 그런 가까운 어떤 실적이 나왔고요. 온라인 쇼핑 수혜주가 됐다? 예. 거의 2배 이상 좋아지는 모습. 사실 좀 의아한 건데 아마존과 결별하면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봤는데 네. 오히려 결별 이후에 지금 물량을 배송 못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다른 쇼핑몰들이 네. 페덱스에다가 그렇죠, 많이 우리 쇼핑 예, 맞습니다. 국내, 좀 특히 국내 쪽에서 일단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잘 나왔고요. 네. 그런데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는 일단은 제공하지 않았고요. 어도비도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도비는 워낙 꾸준한 기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이용하고 계시고 아크로벳 이거요? 네, 아크로벳 그다음에 여기 PD님이 쓰고 계시는 프리미어 영상 예, 그런 거 그런 거 유료 소프트웨어 팔아서 그렇죠.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예, 그렇죠. 특히 또 이 프로께서 아마 그 쓰실 것 같은데 그 PDF를 수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쓰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것도 한 달에 얼마 내라고 하더군요. 한 20몇 달에 됩니다.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프리미어 영상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웬만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예. 그 정도로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니콜라는 일단 SEC에서 법무부까지 최근에 불거한 이슈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번 좀 두고 보시자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법무부까지 갔다는 건 조금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뭐 가끔 그렇기도 해요?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다 부서까지 SEC 외에서 일단 다른 부서까지 우리로 치면 금감원 조사 이후에 검찰 이첩 뭐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른 것보다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주주들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차가 움직이느냐 네. 진짜 자체 동력이 있는 차냐 없는 차냐 그런 기술이 있는 거냐 라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타 다른 어떤 회계를 뭔가 부정을 일으켰다는 것보다는 네. 아예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수소차 아닙니까? 예, 수소차죠. 수소차는 이미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 네. 그 차를 언덕에서 굴려서 네. 동력이 아니고 내가 힘으로 움직이는 걸 영상화 시켜서 올려서 이렇게 홍보했다라는 거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트레 밀튼 일단은 그 CEO가 네. 인정했죠. 실제 언덕에서 굴렸다고. 예, 실제 우리 나는 이 차에 자체 동력이 있다는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그 광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기술은 있다라고 밝혔죠.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 예. 수소차라고 하는 게 세상에 없는 거라면 그렇죠. 뭐 그런 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이미 현대차는 건데. 수소차 예. 만들고서 다니고 있는 걸 예, 있는 건데. 있는 걸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기대받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쳐요. 왜 이미 달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 입증도 되고 현대차는 유럽에다 수출도 한 수소 트럭을 이들은 왜 언덕에서 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력이 이제 있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까지 참여해서 일단은 좀 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총 이제 53개의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예. 10개밖에 답변을 못하고 현재 43개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의혹이 좀 쌓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제 그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니콜라가 이제 대한민국 그 랭킹 15위에 랭크된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분, 예. 싫어하는 분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법무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정도가 후면 얼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드린 게 이슈를 왜 그들이 그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모르겠어요. 니콜라. 네네. 그 아 주주분 뭐 좋아하는 분과. 아니요. 서로 그건 나눠주는 걸 알겠는데 예. 굳이 왜 속였지? 이미 있는 기술인데 제가 아마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니콜라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품도 구하고 심지어는 현대차도 찾아와서 뭐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차를 만들어서 맞아요. 미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서브스크립션 예, 모델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게 수소차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니까. 그렇죠. 예. 그 기술 갖다가 쓰겠거니. 맞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고. 그러니 미국에서 그냥 그거를 서비스 산업으로 잘 해보려나 예, 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뭘 속이고 할 게 뭐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왜 언덕에서 예. 굴려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걸 구해서 원래 이제 독일에 있는 울룸에서 네. 조립을 해서 생산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게 뭐 속일 게 없는 상황인데 독일 또 GM이 같이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의 동력이 없다는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게요. 지금 예, 많은 좀 사람 본인들이 사이에서 개발해서 하겠다고 한 것 같지도 예. 않은데 어쨌든 예, 일단 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나온 기사가 정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네. 빠르게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네. 최근 시장과 관련한 뱅커 아메리카의 서베이 결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막 심오하는 군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럼 이제 주식을 매수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네. 많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뱅커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인데 네.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현재 기술주에 대한 매수 비중을 8월과 9월에 물어봤는데 네. 8월에는 60%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론 무슨 얘기냐면 네. 장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꾸준하게 기술주는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담고 예, 있다. 많이 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인들 담고 있다 하니까 네. 지금은 뭐 너날 것 없이 장이 빠질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층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약간 특이한 것은 예, 금에 대해서 8월에 상당히 20% 정도 가져갔는데 지금 절반 10%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게 금은 시장에서 이제, 센티멘트를 보여주는 예, 맞습니다. 금보다는 이제 예. 주식을 더 강하게 매수하는 것이고 금은 이제 좀 다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고 매니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선호 업종을 물어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게 기술 업종, 그다음에 제약 업종, 그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이미 네. 소비자 업종 순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산업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캐터필라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수의 게임주,
통신회사가 들어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예. 이미 소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아마존, 스타벅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싫어한 것은 유틸리티, 에너지, 그다음 금융주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수급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제가 보기에도 금융이나 에너지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개인들도 좀 싫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모두한테 면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금융은 이게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실적 까먹을까 봐 그게 걱정인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시티가 그저께인가요? 글로벌 지금 임원을 아니 직원들을 1,000명, 2,000명을 감원시켰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이런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실제 이제 은행은 어쨌거나 이익이 감소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당도 그렇고요. 지금 자사주 매입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응답자의 58%가 현재는 강세장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의아한데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침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약세장이라는 생각 안 하고 있다.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37%는 여전히 약세장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 6명은 상당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세장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40%라면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이 약세장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40%란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약세장에서의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데드캣 바운스가 그 이렇게 크다?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아니면 불마켓 랠리가 됐든 네. 역시 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느낌의 차이지만 결론적으로 똑같이 기술 업종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조사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나옵니다. 결국. 아, 오늘? 오늘 나온 거라서 제가 저녁에 빠르게 좀 요약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아마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플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일단 상장 예정인데요. 예. 뜨겁습니다. 지금 버핏이 투자했기 때문에. 네.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상반기에 매출이 2억 2,400만 달러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증가했고요. 예. 하지만 적자입니다. 적자. 이런 기업 적자겠죠, 당연히. 적자의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나 관리하는 회사인데 통 크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하겠다라고 약간의 좀 언포를 놓은 그런 기업이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가치를 124억 달러 잡았는데 지금은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가가요? 예, 330억 달러 정도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좀 이따가 이제 가격이 모은 다음에 네. 거래가 될 건데 대략 상장 예정가는 100달러, 120달러 중간 아니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미국은 여기 우리랑 공모가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네. 공모가에다가 일단 따상 이렇게 있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정해놓고 몰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첫날 따냐 아니냐. 예, 상따요? 그러니까 첫날 공모가가 따블 예. 먼저 가고 따블 기준으로 시작하고 두 배가 올라서요? 예를 들면 공모가가 100달러이면 첫날 인기가 좋으면 200달러의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도 규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예. 움직이는 뭐 200%도 가능하죠.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만에 지금 가치가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120달러 정도에서 보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의아한 예, 것은 예. 이게 나스닥 상장 종목이 아닙니다. 음흠. 뉴욕에 상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코스피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한 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거 진짜 당연히 나스닥 아니야 했는데 오늘까지 계속 CNBC 나오는 게 이거 예. 나스닥 종목 아니니까 헷갈려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NIS에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핫한 부분이고 이 톡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예. 거래소의 특징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경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알리오바 역시 알리오바도 지금 이제 뉴욕에 상장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그런 경기가 없어지고 상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선정이 됐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좋아서 특히 워렌 버핏이 매력을 느꼈을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밑에 있는 웨슬리하고 콤브라는 분이 계시는 두 분 워렌 버핏의 아래쪽에 두 참모들 예. 그 두 분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버핏 특성상 이 스노우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은 예, 멍고도 그렇고 못하시진 않겠으나 예. 이해하려고 하는 열정이 좀 적으시죠. 예. 기술주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사실 그거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네. 그 밑에 있는 두 분이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다수의 어떤 그런 판단은 네. 그 두 분 후계자가 하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공개하면 좋은데 공개 안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심볼은 스노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음식료 회사로 아셨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네, 일단 그 눈송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름이 너무 이쁘고요. 한번 들으면 네. 잊어버리지 않을 심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회사라는데 네. 그게 그냥 그럼 클라우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아마 아마존의 AWS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하고 경쟁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경쟁이 될까라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첫날 상장 거래가 되는 종목에 상당히 관심이 뜨거우신데 네. 이것도 제가 경험상 말씀드려보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0일 동안 그 대주주의 물량이 잠겨 있잖아요. 예, 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르더라도 네.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냥 IPO,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네. ETF 투자하시라고 좀 조언드리겠고, 개별 종목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ETF를 하시거나 변동성이 클 거다. 예, 많이 변동성이 크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월 하루에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거를 보통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장기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약간 그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주의를 좀 요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벽 오후 2시죠. 동부 시간 오후 2시에 지금 제롬 파월 연장의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패드의 저금리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좋은 거죠. 시장은 나쁘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보시게 되면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의 추정치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딱 이분이 얘기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비드 자베스라는 분인데 사실 이분이 연준이 정치와 연관되는 걸 싫어하지만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태에서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할 수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시장을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크게 염려하지 않을 것 같다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오늘 팁이 많습니다. 팁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뭐 풍력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이 회사가 10월 27일 날 한 주를 네 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되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주식 분할은? 예, 그렇죠. 기업으로 보면 호재로 인식하고요. 특히 넥스트라 에너지가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평균 거래량이 170만 주 안 나오는, 얼마 안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잘 안 되는. 그렇죠. S&P 500에 보통 1000만 주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네. 1000만 주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중간 정도 평균의 거래량을 가져가면서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가지고. 패널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뭐 발전하는 회사? 발전 전력 회사죠. 전력 회사. 네. 아, 발전을 해서 전기를 네, 팔아서 돈 버는 회사. 다만 지금은 예.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에 그냥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로 그냥 단번에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주식 분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 뭐 의아하지만 테슬라, 애플이 이미 먼저 보여줬잖아요. 좋은 모습을. 네, 물론 뭐 그거는 좋아 보여준 거고. 오르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바람직한가 싶긴 해서. 그렇죠. 바람직하다고는 뭐 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예.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을 좋아한다는 건데 바로 이 표가 제가 지난번에 쭉 보여드렸던 주식 분할은 상당한 호재를 인식하는데 지금 2010년부터 S&P 500 기업의 54개 기업을 봤더니 네. 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1년 뒤에는 평균이 28%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저게 시장 대비 비트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냥 이 분할한 기업들의 3개월 후에 네. 주가 상승,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주가 상승 모습. 그러니까 분할 안 한 회사들도 저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이거가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정말 정말, 네, 정말 그 분할이 네. 정말 저 6개월 후에까지 1년 후까지도 약발이 가는 호재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 정확히 보신 게 뭐냐면 네. 전반적으로 미국 장은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대도 다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말이 네, 되겠네요. 근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거에 열광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좋아갖고 지금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혹시 네. 관련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방금 나온 거 제가 또 이거 가져온 건데요. 네. 퓨처5라고 해서 미래를 밝힐 만한 다섯 종목을 오늘 얘기했는데 이 다섯 개 종목들은 원래 잘 보이지 않는 정보인데 제가 어떻게든 구해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페이팔이 뽑혔고요. 예. 서비스 나오는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이것도 일단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혹시 잘 모르시겠죠?
이거 혹시 그건 아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빈치라는 수술 외과 수술용 로봇 수술, 예, 예, 그걸 만든 회사입니다. 그걸 만든 회사가 인튜이티브 서지컬. 예. 예. 그다음에 버텍스 제약은 이건 바이오 제약 회사고요.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를 만든 회사. 네. 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 어떤 의미의 파이브라고 하셨죠? 이게 미래를 밝힐 다섯 종목.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어린이 팡. 예, 네, 그렇죠. 네. 일단 팡보다 뭐 더 좋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네. 얘기하면 가장 좋은 종목 잡은 거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뽑은. 예, 맞습니다. 근데 다시 또 골드만삭스 뭐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제가 보기 여기서 페이팔과 서비스 나우하고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다음 오토데스크는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직접 좋고 페이팔, 인튜이티브 서지컬, 오토데스크. 네. 1번, 페이팔, 서비스 나우, 인튜이티브 서지컬, 오토데스크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버텍스 제약만 네, 그건 좀 살짝 제가 그거 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공부해 보죠. 네. 예. 예. 그다음 빨리 넘어가면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룰 오브 텐인데 이건 텐텐이라는 별명에 있는 종목인데요. 텐, 네. 왜 텐텐이냐면 최근 2년 동안 10% 매출이 증가한 기업. 앞으로 2년 동안 10% 이상의 매출 증가할 기업. 네. 해서 이제 과거 10%, 미래 10%. 그걸 가지고 뽑은 건데 정말 또 좋은 기업이라고 가져와서 뽑은 건데요. 지금 쭉 혹시 이게 이 화면에 보이시면 개인적으로 캡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자료니까. 네. 이게 이제 보통 많은 저기 고객분들한테 보여주는 자료니까요. 여기 나온 종목들을 보시면서 종목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 10% 성장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10%씩 과거에 2년 미래까지 네. 2년 간다고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넷플릭스가 뽑혔고요. 그다음에 네. 트위터, 몬스터 베버리지, 그다음에 다이몬드 에너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심볼이 팡이니까요. 외우기 쉽습니다. 네. 다이몬드 백 에너지 그리고 덱스컴, 그다음에 버텍스 아까 얘기했던 제약회사. 그 다음에 온라인 테크놀로지, 인사이트, 그리고 아비오메이드, 그 다음에 인튜브 서지컬, 그리고 또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까지 뽑혔습니다. 요게 네. 과거에도 10% 이상 성장, 네. 앞으로도 미래에도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좋은 회사들 리스트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있습니다. 아하. 끝까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비스 나우, 그 다음에 페이컴, 그 다음에 세일포스닷컴도 있고요. 오토데스크, 페이팔, 어도비, 네. 포티넷, 그리고 에네시스 그리고 아스트라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마스터카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탑5도 들어가 있고 다른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요전 요런 종목들을 지금 향후에 조금 종목을 좀 그러네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예, 넣어놓고 공부 하나씩 해보면서 예, 예. 예. 워낙 골드만삭스가 열일해서 가져온 종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 말고도 이제 아는 종목들이 꽤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뉴스들은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야, 이거 다 알려드리려고 한 보따리 갖고 오셔서 마음이 급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좀 급했는데요. 네. 네. 오늘 기사 좀 보고 바로 장 준비하겠습니다. 장이 조금 시작하는 분위기는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예, 일단은 뭐 예. 일단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아마 인터뷰를 아마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눈치 보기 시장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보게 되면 페덱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넘어가고요. 페덱스가 지금 시간에서 한 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9%네요.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도비도 한 2,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워낙 좋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도이치뱅크도 지금 계속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진로라는 기업이 상당히 지금 핫합니다. 진로가 뭐냐면 한국판 다방. 아 부동산. 그 다방 말고요. 네, 부동산. 예, 부동산. 중개, 온라인 중개업체죠. 예. 다방하고 또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직방. 아, 직방. 예, 예. 그런 업체인데 지금 이제 미국도 상당히 그 수수료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아. 또 주택이 워낙 지금 뜨겁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예, 맞습니다. 그걸 예. 아끼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 목록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도이치뱅크가. 네. 재밌겠네요. 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홈은 주택 건설 업체니까 워낙 최근에 뭐 다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의견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코치에 있는 그 가죽 네. 백 같은 걸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같은 걸 재료를 납품하면서 일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수공예품 만들거나 예. 뭐 럭셔리 제품 만드는 걸 제공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치면 청계사가인데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그 팬데믹 이후에 원래 이제 매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주춤했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받은 회사들이 지금은 판매를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문이 증가하면서 아,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보유해서 오늘은 매수로 올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저 공부할 게 참 많네요. 미국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가볍게 좀 폭넓게 보는 게 좀 미국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만 알아도 얼마나 그렇죠. 재밌겠어요? 그럼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됩니까, 부장님? 요즘은 끝났죠. 네이버에 나오니까요. 아 거기에 다. 예, 지금 네이버에 PC 버전은 안 나오고요. 네. 모바일에서 보시게 되면 웬만한 기업들 기업 다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한 4-5천 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전체는 네. 2만 개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시작됐겠네요. 예, 시작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S&P 500, 다우, 나스닥이 각각 0.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연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 일단 많이 궁금해하는 종목부터 한번 좀 보면 테슬라는 한 3% 정도 하락하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도 뭐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는 예, 120달러가 찍혀 있는데 이건 시작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네. 좀 지켜보시면 나중에 책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니콜라만 보고 니콜라는 한 5% 정도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4.2%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주주분들은 아마 이제 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애플이 저기 그 새로운 애플 워치를 6를 네. 이번에 좀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보급형으로 나온다 예. 하더군요. 보급형도 있고 예.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폰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갖고 있게끔 해서 상당히 시장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예. 뭐 이걸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애플은 뭐 소폭 올라가는 모습, 예, 강보합 정도 보라고 보시면 아 지금 방금 또 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재밌어요. 미국 주식들이 어제도 방송하시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그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넣어놓으면 밤에 잠 못 자고 주가 계속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네. 주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세미나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다. 자니까 돈 벌 수 있다는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휘둘리지 네, 않아도 그냥 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뭐 돈가 보고 그렇게 되네 끝나는 건데 그 오히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전철 타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시세를 보시면 하는데 그게 시세를 본다 자체가 흔히 얘기해서 내동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매매가 나가는 그런 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잊고 지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간에 장본 부장님이 가져오신 자료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목들 네.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시고 네. 했다가 하나하나 그냥 공부해보시면 네이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아 기업계획은 네이버에 나옵니다. 네, 네. 기업계획은. 그 기업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파파고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문맥상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로바로 번역한 거라서 예, 그다음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지만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려면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뭐 그렇죠. 사업보고서 이런 걸 읽으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미국은 어떤 거 없습니까 혹시? 제일 좋은 거는 앱, 저기 야후가 제일 좋은데요. 야후 파이낸스? 야후가 좋은데 근데 예. 역시 영어로 나오니까 예. 조금 읽기 불편할 수가 있고 특히 그런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말 잘 번역이 안 되고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정말 아예 안 됩니다. 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약간 전문가분들 여기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